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저희 려독 컴퓨터가 준비한 70만원대 PC 인텔 버전을 소개하려고 해요. 9400F와 GTX 1660이 조합된 완전 가성비 게임용 PC예요. 9400F와 GTX 1660 조합의 고사양 게임을 위한 완전 가성비 게이밍 P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부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CPU는 인텔의 i5 9400F를 선택했어요. 6코어 6스레드 제품이고요. 현재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왜 9500F가 아니라 려독은 항상 9400F만 고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9400F보다 9500F가 약 15% 정도 가격이 비싸요. 근데 성능 차이는 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9500F를 갈 이유가 1도 없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메인보드는 MSI의 H310 보드를 선택했는데요. 전원부도 7페이지고 전체적으로 기본에 굉장히 튼실한 그런 제품이라 선택했어요. 램은 삼성의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듀얼 채널을 구성했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1660을 선택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나와있는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MSI 벤투스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얘는 이제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AS를 생각하시더라도 저희 려독 컴퓨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AS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250기가 블루 제품을 선택했고요. 케이스는 이번에도 역시 앱코의 세턴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빨아재 끼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전면 메쉬 타입에 쿨링팬이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총 4개의 쿨링팬으로 발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는 맥스 엘리트의 게이밍 프로 500W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저희가 최근 몇 달간 판매를 하면서 5,600개 정도 판매를 했지만 단 한 건의 불량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세턴 케이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3R의 RC120을 선택했어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고 조립된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이제 바로 성능을 확인하러 가보시죠. 게임 테스트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로스트아크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FHD 풀옵션으로 진행했고요. 평균 130에서 140프레임 정도 유지돼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평균 145프레임 정도 유지하네요. 마지막으로 로스트아크입니다. FHD에서 아래 설정으로 진행했어요. 평균 120프레임 정도 뽑아주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텔의 9400F로 구성한 게이밍 PC였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고사양 게임 돌리기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0만원대 인텔 버전 게이밍 PC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용도별, 금액별, 맞춤 추천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독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